45. 다섯 개풀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풀 수 있는 거. 40분부터 시작. 40, 30. 와. Not only are humans unique in the sense that they began to use an ever-widening toolset, we are also the only species on this planet that has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that use external resources. Okay, 그래서 not only에 대한 얘기. 오케이, 버돌수 얼른 찾으면 되겠죠? 뭐 여기에 생각도 오네요. 그다음에 in the sense that 오케이. 그다음에 ever widening to set 점점 확장된 we are also the only species that's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그 다음 그렇다면 이 대세 선행사는 그 다음에 complexity 복잡성 그럼 그 다음 대세 선행사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어 사람들은 독특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고 점점 학자들은 그곳에 들어 살아간다는 점 그 사람 독특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 지구인 학창에서 유명한 종이다 그 외부 에너지로 사용되는 복잡한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건설해 원 구조물을 건설해 원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ever widening on two sets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forms of complexity를 뭐 했던 construct 했던 유일한 종이다 근데 뭐 외부 에너지를 사용한다 외부 에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was a fundamental new development 그래서 뭐? 새로운 발전의 기초적이었다 새로운 발전 그다음에 which there were no precedents in big history. 네, 그래서 뭐? 이 큰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자, 그러면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질문자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니까 관계 계속적인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드베이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어. 틀렸죠. 왜 틀려? 어떤 이유 때문에 틀린 겁니까? 지금 문제에 들어갈 때가 없어요. 선행사가 뭔데? 선행사가 어, fundamental new development죠. 근본적 새로운 발전이죠. 근본적 새로운 발전이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뒷부분에 그리고 어떻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 대신 뭘 써야 되죠? Where there were no present in big history? 뭐가 선례가 없었다? 자, 아예 where도 안 되고요. Where가 된다고? There were in history. 그럼 선행사가 뭔데? a new fundamental, fundamental new development. 뭐, a fundamental new development가 들어가고 싶은 in it인가? There were no present in big history in it.
내가 볼 땐 where도 이상, 어쨌든 뭐, 어쨌든 위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this에 대한 얘기. 앞문장 전체죠.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점은 선례가 없는 아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발전이었다. 됐습니까? This capacity may first have emerged between years ago when humans began to control fire. 네. This capacity? 오케이. 이러한 능력, 다시 말해 앞에 나온 능력이죠. Use an ever-widening tool set 한 거하고 그 다음에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that use external energy source 인간의 독특한 점이 언제 시작됐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fundamental development가 가능하게 한 계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불사용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줬다는 얘기고 불사용이 시작된 게 대충 1.5 and 0.5 million years ago. 밀리언의 뜻이 뭐니까? 100만이니까 100만, 뭐 100만 5천년 또는 5천만 년 전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웬에 대해서 오케이. 얘가 요게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뒤에 들어가냐? 웬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니까 관계 붙었어야 되는 거죠. From at least 50,000 years ago, some of the energy stored in air and water flows was used for navigation and much later also for powering the first machines. 예, 그래서 뭔 소리? 저거 5만 년 전 이후부터 그 공기와 물의 흐름에 저장되는 에너지 중 양같이 훨씬 나중에는 첫 기계의 인증이요 힘이 동력이 됐다. 첫 번째 기계의 동력을 넣어주기 위해 사용됐다. 오케이. 그러면 쭉 나가서 스튜어드에 대한 얘기. 끝은 여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사용된 거죠. 에너지가 사용됐다. 주위에서 얘기하면 에너지가. 근데 에너지는 어떤 공기와 물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뭐 충전된 잠재되어 있던 이러한 뭐 위치 에너지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some of the energy는 some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고 단수 취급해서 was used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for에 대한 얘기 병렬 구조죠. for a and for b죠. 사용했는데 뭐를 위해? 내비게이션을 위해 그리고 또 동력을 주는 것을 위해 힘을 주는 것을 위해 동력원이 되기 위해 much는 later라는 비교급 훨씬 나중에 훨씬 이후에는 그러니까 stored in air and water flows 했던 에너지들이 뭐 하는데 사용됐고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항해하는데 사용됐고 이후에는 어떤 기계장치의 동력원으로서 사용됐던 얘기하고 있고요. Okay, around 10,000 years ago, humans learned to cultivate plants and tame animals and thus control these important matter and energy flows. 그래서 뭔 소리? 대략 만년 전에 오케이. 그래서 쭉 나가서 테임에 대한 얘기. 테임 기계 바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cultivate랑 tame이랑 control이랑 다 똑같은 이유로 이 형태인 거죠. 그래서 tame 형태는 learned to tame니까 시급까지 맞는 형태다. 오케이. 매러에 대한 얘기.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문제라면 얘가 이렇게 됐어야지. 디즈가 앞에 있는데. 문제가 아니죠. 물질이죠, 물질. 이러한 중요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뭐 하게 되었다? 뭐 하는 것을 배웠다?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히스토리 계속 발전의 디벨롭먼트의 히스토리, 히스토리 오브 휴먼스 디벨롭먼트죠. 만년 전에는 인간은 농경 사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길렀으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뭐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조절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Very soon, they also learn to use animal muscle power. 네, 그래서 그쪽은 동물들의 근육의 근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데 밭 갈거나 할때 소의 힘을 빌려 쓰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다는 얘기고. About 250 years ago, fossil fuels began to be used on a large scale for powering machines of many different kinds, thereby creating the virtually unlimited amounts of artificial complexity that are familiar with today. 네, 그래서 뭔 소리고? 내가 250년 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큰 규모의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소상 기술을 일반적인 우리가 오늘날 익숙한 복잡한 인공 구성 물을 제가 되지 않은 그 다양한 양의 인공 구성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To be used 에 대한 얘기. 5만 원 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냐고. Fossil fuel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니까. On a large scale의 뜻은 대규모로. 크리에이팅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친절 버전, 아참 테라바에 대한 얘기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by doing so, 바꿀 수 있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는 어떻게 함으로써요? 오케이, by. 그렇다면 얘는 왜 크리에이티드가 아니고 왜 크리에이팅이야? 왜 크리에이티드가 왜 아니야? 이게 분사 구문이라며. 그럼 분사, 자, 얘가 맞는지 아닌지 틀리는 것도 이제 암기해 놔야 되는 거야. 이게 분사 구문인 걸 알았다. 그럼 왜이 행태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따져야지. 파스 퓨어스가 여기인 거죠. 파스 퓨어스가 그러면 뒤에 나온 거를 크리에이트 한 거야? 파스 퓨어스가 크리에이트 당한 거야?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좀 만든 거죠. 그러므로 화석 연료가 물론 얘가 뭐 사람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화석 연료가 창조되었다 이런 내용이라면 크리에이티드지만 얘가 지금 이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생겼던 게 fossil 그러니까 따지는 방법 여기에 fossil fuels가 있다. fossil fuels가 The virtually unlimited amount of artificial conflict that we are with today를 뭐 했다? create 했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가 맞다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해석은 대략 250년 전쯤에 뭐 화석 연료가 뭐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대 뭐 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에 힘을 주기 위해서 파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하여 이렇게 하여 화석 연료가 거대 기계에 파워를 주기 시작함으로써 화석 퓨얼이 뭐 했냐면 만들어냈어 뭘 만들어냈어 어찌 어떤 뭐의 뭐를 가상적으로 그 상상 속으로는 제한되지 않은 인공물의 복잡성이라는 얘기는 뭐 만약에 무한히 파서 퓨얼이 공급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런 걸 무한하게 만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문명의 수많은 도구들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무한히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가상적으로 무제한의 양 이란 뜻인 거야. 이게. 사실은 근데 파서 퓨얼이 언리미티드하게 공급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넣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언리미티드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게 무한 공급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다? 가상적으로는 인공물을 그러니까 이게 artificial complexity가 그냥 개념 단어인데 이게 해석하면 뭐 가상적 복잡성이라도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공물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인공 구조물 뭐 하여튼 뭐 그 책상이 됐든 냉장고에 뭐가 됐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이겠지 뭐 이거 ever widening tool set 이라든지 또는 뭐 forms of complexity that can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집 같은 거 건물 집 건물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레이더 철탑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복잡한 구조물 그러니까 인공구조물 그래서 예 그 다음 대세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왜 관계 대명사가 사용 가능해 선행사가 뭐고 어디 들어가면 되니까 artificial complexity고 artificial complexity가 여기 들어가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 목적격이다 그렇습니까? 얘가 없으면 큰일 난다 잘못된 문장 된다 됐습니까? 말 틀렸어 오케이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당연히 근데 5번 선택지에 대해서 네가 잘 몰랐어 그니까 그 다음에 매러의 의미를 명확하게 몰랐고 그냥 계속해서 30번은 잘했다 자 단말에 문맥상 안 어울리는 거 몰라라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문맥상 어울리는 거 못 고르나요? 아 맞아요 잘했네 A champion of free speech and religious toleration Voltaire was a controversial figur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관영에 창피한 볼테르는 논란이 많은 유명인사였다. 오케이 그래서 controversial 논란이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toleration 오케이 religious 오케이 그러니까 볼테르라는 인물이 여기 챔피언이라고 되어있는데 굳이 챔피언이라고 할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였기 때문에 프리 스피치 문화와 religious toleration에 대해서 볼테르라는 놈이 볼테르는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과학자이자 철학가이자 뭐 프랑스 사람이죠. 아마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프리스피치 이런 분야를 손댔으니까 controversial figure가 되는 거죠. 이런 분야를 손댔으니까. He is, for instance, supposed to have declared, "I hate what you say, but will depend to the death, depend to the death, dep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a powerful defense of the idea that even views that you despise, deserve to be heard." Okay. 그래서 뭔 소리야? 예를 들어, 그러면 선언하는 것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싫다. 하지만 죽음으로 구할 것이다. 너의 권리를. 그것을 말할 때에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한 보호. 이가 경멸하는 심지어 이가 경멸할 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고 듣기 위해 보호가 될 만한 오케이. 그래서 be supposed to do 뭐뭐라고 보상. 오케이. 뭐뭐인 것으로 추측된다.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는 should의 뜻일 때도 있고 뭐뭐라고 여겨진다. 뭐뭐라고 추측하다? 뭐뭐라고 여겨진다가 더 낫지 않을까? 디클레어의 뜻은 뭐고? 그러면 이 형태에 대한 얘기, to have declared의 형태에 대한 얘기. 현재 진행. 완료 부정사라고 해, 명칭은. 어떨 때 완료 부정사 써? 과거에 현재. 그니까, 그래서 과거에 말했다고, 이런 말, 과거에 짱따옴표 이하의 말을 했다고 지금 여겨진다. 예를 들어, 볼테르는 짱따옴표 이하의 말을 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짱따옴표, w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싫어가 아니고, 네가 난 네가 말하는 내용이 싫다라는 얘기죠. To the death에 대한 얘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뜻이죠. 그 다음에 right에 대한 얘기. 원리.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What you say. 그 다음에 death에 대한 얘기. 공개되면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선행사는 the idea고, the idea 어디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지 관계사라고 얘기했으면 동적에 대시죠. 그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야? 자, 그러니까 이꼬라지면 얘가 동사에 S를 붙인 것일 수도 있고 명사의 복수형일 수도 있죠.
명사의 복수형이다. 본격으로 쓰여졌습니다. 명사의 복수형이죠. 아, 그럼 얘는 이거 아니니까 이거 치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 views 뒤에 있는 that에 대한 얘기. 시작했고, 그럼 끝은? 그렇죠, 여기까지죠. despise의 뜻은? 경멸하다. 그 다음에 deserve to be heard의 뜻은? 그렇죠, deserve to do. 그러면 to be heard의 형태에 대한 얘기. 여기 주어가 views죠. views가 hear를 하는 거야, hear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청취될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저쪽의 뜻은, 예를 들어, 그는, 라는 말을 했는 거로 추측됩니다. 난, 네가 말하는 건 듣기 싫어. 네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I will defend. 내가, defend 해줄 거야.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You're right to say it. 네가,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할 권리는, 뭐 해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의 그런 말을 할 권리는 내가 죽음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켜주면 됐다. 이게 흔히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보수 진보 싸울 때 하는 얘기야. 보수는 진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얘들이 집권하면 걔들을 싹 죽여버리면 되겠네.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뭐야? 프리 스피치에 대한 얘기야. 언론의 자유. 그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런 말안 했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쌍따옴표 한 말은 끝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의 한 말에 대한 논평입니다. A powerful defense of the idea. 뭡니까? 강력한 생각에 대한 보호가 이런 생각을 꼭 지켰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생각인데 뭐 동격이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what you say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네가 말한 게 너의 견해. 견해는 견해인데 네가 뭐 하는? 경멸한. 아, 저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견해조차도 뭐할 가치가 있다? 청취될 자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였다? 옹호론자였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죠.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프리 스피치에 대한 볼테르의.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보수 진보 막 싸우고, 아, 지금 태극기 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촛불 들고 다니면 태극기 아저씨들이 저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거꾸로 뭐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면 뭐 촛불 들고 돌아다니면 아, 저 영감쟁이들 틀딱들 막 이러면서 막 그럴지는 말아야 된다.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오케이, 헤이트 스피치는 하면 안 되고요. 뭐 어쨌든 그런 뭐 말할 권리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태인은 다 죽여야 된다, 인종 청소해야 된다 이런 말할 권리까지 보장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몰랐습니까? 아, 같은데, 갑자기. 같은 부에서 나눠져서 내용이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쭉쭉 보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뭐낼게 많네. 여기는 문법적으로 낼게 많아요. 내용도 뭐 그렇지만 뒤죽박죽도 가능하고 뭐. 그두 명에 못 들어갔다? 틀린 말한 거다. To have declared to be heard. 그 다음 너좀 is supposed to를 좀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However, in 18th century Europe, the Catholic Church strictly controlled what could be publishe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서는 서툴리 교회가 성격하게 되었다. 그 출판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trictly. 오케이. 그럼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서 what이죠. 왜 해석 문제 관계사처럼 합니까? 무엇이 출판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격하게 however가 그러니까 이 controlled가 맞는 이유는 however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what could be published를 control하면 그게 free of speech고 네가 그런 말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Now, many of Voltaire's plays and books were censored and burned in public, and he was even imprisoned in the Bastille in Paris because he had insulted a powerful aristocr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희곡 또는 연극이죠. 얘들이 검열을 할 수도 없죠. 당해야죠. 태울 수 없죠. 태워지겠죠. 그가 감옥에 가둘 수 없겠, 가두는 게 아니고 갇힌 거죠. 물론 가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갇힌 거죠. 그 다음에 had inserted, insert의 뜻은? 그래서 얘 시제, 얘 이런 시제이기 때문에 위에랑 서로 비교해서 was imprisoned 이런 거, was were censored 때문에 had inserted고요. 그 다음에 aristocrat는 뭐?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갇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insulted 잘 어울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발테르의 많은 희곡 작품과 책들은 검열되고 공공장소에서 불태워지고 심지어는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까지 됐다. 왜냐하면 그가 바퍼 아리스토크라트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ut none of this stopped him challenging the prejudices and pretensions of those around him. 예, 그래서 뭔 소리? 챌린징의 형태에 대한 얘기? 형태에 대한 네. 얘기? 네. Stop A doing이죠. 여기 from 넣을 수 있는 거 kept를 쓰면 kept him from challenging from 꼭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those those people이죠. those people around him the prejudices and pretensions of those people around him. 오케이. 그 다음에 prejudice pretension. 그래서 none of this에 대한 얘기 뭐하고 세 가지 좀 나왔죠. 책을 검열하고 태우고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가 뭐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다.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챌린징 하지 못하도록 막 계속해서 뭐했다.
여기 부정주어고, 부정주어가 아니면 그가 못했겠죠. 근데 부정주어니까 멈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 뭐, 편견과 가식들을, 가식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챌린징 했다. 이런 것에 대항했다. 왜 밑에 게 안 나와? 원래 안 나오나? 원래 잘린 건가? 씨, 어? 이런 거 곤란한데? 잘린 거 프린트 됐을 때 왜 잘렸지? 잠깐 껐다 다시 켤게요. 30분짜리 제가 고칠 수도 있어요. 3번 이거 딱 해요. 같은 사람 잘하셨어. 역시 한번 성공을 끝이 못 받는 느낌이었어. 속탄 속탄. 메모리 문제가? 뭐야 딴 것도 그래? 어? 이씨, 다 잘렸네. 왜 잘렸대? 잠깐만,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20번. 오케이, 그 다음에, In his short philosophical novel, Ken died? He completely supported the kind of religious optimism about humanity and the universe that other contemporary thinkers had expressed, and he did it in such an entertaining way that the book became an instant bestseller. Okay, 그래서 뭔 소리? 그는 완전히 슬퍼한 상황이에요. 그 종교적인 종교의 낙발로의 종교의 구성과 그 휴먼 인간성과 우주에 대한 많은 동시대 사상가들이 계속 표현을 맞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것을 부정하고 그 드리는 공식 오케이 그러면 서포티드가 왜 안 돼? 왜냐면 얘는 종교적인 낙관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종교적 낙관론이 뭔데? 여기 보면 insulted a powerful aristocrat란 말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얘가 계속해서 대들었잖아. 이 말이 나오죠. 대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반항기가 넘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뒤에 보면은 여기에 that other contemporary thinkers had expressed. 그러니까 이게 대세지 대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지지했겠어? 그럼 얘 대신에 뭐가 어울려? Denied, criticized 이런 게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부인했다, 비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쭉쭉쭉쭉 나가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대세에 대한 얘기. 시작했고 선행사는 Religious optimism이죠. 그 다음에 did it에 대한 얘기. Denied it. Denied it. 대세야 얘기. 이거 그래서죠, 그래서. 이게 서치가 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치나 소나 비슷하게 매우란 뜻을 쓸 수 있죠.
so that 구문.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짧은 저 철학 소설인 이 소설에서 그는 완전하게 부인했다, 부정했다, 비난했다. 그러한 종류의 종교적 낙관론이죠. 옵티미즘의 반대말은 패시미즘이죠. 패시미즘, 비관론. 이거 됐습니까? 밑에다가 따로 쓰면 되지 왜 조그맣게 써. 뭐에 대한 종교적 각관론이냐? 뭐 인간성과 그리고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뭐 모든 것에 대한. 그렇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우주에 대해서. 뭐 했던 다른 컨템포러리 뜻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설명에 표현했던 그러한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매우 재미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책은 뭐가 됐다?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Widely, Voltaire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 Otherwise, its publication would have landed him in prison again for making fun of religious beliefs. 뭐? 오케이, 그래서 leave A open은 A를 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랜드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랜드가 동사로는 뭐 하답니까? 기본적으로 착륙시키다. 그를 어디에 착륙시키다? 감옥에 착륙시키다는 얘기는 감옥으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거든. 죽을래? 헐키다, 헐키. 나 would have landed의 형태에 대한 얘기. 왜 저 형태라 해야 돼? 뭐뭐 했었어. 뭐뭐 했었을 수도 있었을 때 나는 과정부 과거 완료죠, 이거. 하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게 그러지 않았던 라면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해봤냐면, if Voltaire had not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 되시는 거예요. 때리지 않았었더라면 그랬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뭐 있다? 과정법 과거 완료 있다. If it hadn't left its name off the title page, its publication, it는 아까 나왔던 short 뭐였어? short philosophical novel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make fun of 꼬꼬를 만들다 됐습니까? 종교적 믿음을 보롱거리로 만든 것 때문에 그를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름을 안 써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볼테르가 살던 시대의 분위기와 볼테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틀. Okay. Children developed the capacity for solitude in the presence of an attentive other. Okay. 그래서 뭔 소리? 아이들은 능력을 발달 시킨다. 혼자 있는 능력을 발달 시킨다.
그 배려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성. 오케이, 그래서 solitude. 고백.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presence of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뭐뭐가 있는 상태로 attentive. 이 아이들은 혼자 있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배려하는 다른 존재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presence란 단어하고 solitude하고 뭔가 좀 상반되고 있죠. 뭐가 있는데 외롭게 있는 능력을 기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sider the silence is therefore when you take a young boy on a quiet walk in nature. 예, 그래서 뭔 소리? 침묵을 고려해봐라. 그 자연 속에서 어린 소년과 산책 중인 관계에서 대답해. 예, 그래서 대세라는 얘기. 그래서 본격 공개사 뭐 할래?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겁니다, 이거. 폴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일까? 뭐에 떨어지는? 그쵸, 그러니까 때 맞춰 만다는 뜻으로 때 맞춰 나타난다. 아마 그 뜻일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너 내놔.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어떤 조용한 상태를 컨시더라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조용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다가오는 했죠. 다가오는. 그러니까 때마침 나타나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도 어디에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산책에 아이를 데리고 갈때 때마침 나타난 어떤 조용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봐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에 있는 you가 바로 뭐야? attentive 워드 뭐야? 됐습니까? silence는 위에 나온 단어 중에 뭐랑 어울리냐면 solitude랑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야 되겠죠. The child comes to feel increasingly aware of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supported by being with someone who is introducing him to this experienc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아이들은 느낌이 깨진다. 점차로 깨진다. 자연 속에 생산이 되는 것을 하는 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그에게 소개시켜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에 인해 지지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ome to do죠. come to do에 대한 얘기. 뭐 뭐뭐 하게 된다. 그 다음에 be aware of, feel, 깨닫게 되다죠.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is에 대한 얘기. 가주어줘.
서포티드의 형태에 대한 얘기. 서포티드는 지지받는 분사 구문이고 왜 이꼬라지냐? 왜 이꼬라지냐? 앞에 더 차일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가 더 차일드 애초에 시작해서 여기 더 차일드잖아.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시작했고 끝까지 갔고 그 다음에 introduce A to B죠. introduce A to B. A를 B에게 도입시키다. A가 B의 경험을 하도록 처음 첫 경험을 하는 게 된다 이런 뜻이죠. This experience에 대한 얘기는 뜻은 이러한 경험인데 뭐 조용한 곳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거 이런 경험. 그때 마침 아주 조용한 상태가 찾아오는 이러한 경험. 됐습니까? So 아이들은 점차 깨닫게 된다. 그래서 increasingly하게 feel aware of하게 된다. 뭐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무엇인지. 뭐 혼자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뭐 받으면서 뭐 어떤 사람과 함께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그를 뭐 하는 여기 힘은 child죠. 이러한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됐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얘를 막 때리겠어요? 됐습니까?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뭔 일이 생기면. 그럼 애가 뭐를 느끼는 거야?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또 외로운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우리 딸내미도 되는 거. Gradually, the child takes walk alone.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은 혼자 산책을 하게 된다. Gradually, 알아두시고요. 점차, 조금씩이니까 little by little 이러면서 little by little, gradually, 뭐 increasingly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or 자 아까 이제 명령문 이미 아까 consider 다음 이어진 이미지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경우를 예를 들은 거죠. 애들이 뭐를 배울 수 있는 뭐 capacity for solitude 할 수 있는 이렇게 해봐 될 거야. 여기서부터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데까지 해보면 될 거야. solitude를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Imagine a mother giving her two-year-old daughter a bath, allowing it The girl's reverie with her bath toys as she makes up stories and loves to be alone with her thoughts all the while knowing her mother is present and available to her. 이게 기네요? 예, 그래서 뭔 소리? 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의 동상을 투어하는 것을 굉장히 무료했어 무료 중요한 관계 그녀가 스토리와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녀의 생각을 홀로 하는 것을 그 30분간 그녀만의 존재하고 그리고 그녀의 딸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시간에서 알게 됩니다. 뭔 소린데? 뭔 소린데? 정리해줘. 또는 상상해보래요. 아, 그럼 일단, giving에 대한 얘기, 아,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llowing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rivalry 공상이고요. as에 대한 얘기. 뭐뭐로써? 뭐뭐 할 때죠. 그 다음에 she에 대한 얘기. make up 뜻 지어내다겠죠 여기선. 그 다음에 her에 대한 얘기. 엄마냐 두 살 딸이냐 이 말 하면 되겠죠. although while에 대한 얘기. 네? for a while이야? 뭐 내내 줄곧 know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보면서 조금 동사는 분사구문이 분사구문 접속사가 있는 친절 버전 분사구문 하면서 줄곧 알고 있으면서 present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her에 대한 얘기. 두 살짜리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solitude를 저 디벨롭 시킬 수 있는데 capacity for service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상해봐요. 엄마를 뭐하고 있는 엄마래요. 주고 있대요. 누구한테? 그녀의 두 살짜리 딸한테 뭐를 목욕을 시켜주고 있대요. 두 살짜리 딸내미 목욕시켜 뭐 하면서 아이의 상상을 허락하면서 뭘 가지고서 꼬맹이의 장난감을 가지고서 장난감 가지고 뿅뿅 이러면서 모욕 그냥 야 이씨 모욕하는데 너 장난감 가지고 놀면 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야, 그거 놀아. 놀고 있어. 목욕하자. 이런 상황 상상하래요. 홀로잉이 분사구문이에요. 아니죠. 기빙하고 똑같은 이유죠. 예. 목욕시키는 엄마를 상상해봐라. 허락해주는 엄마를 상상해봐라. 뭐 할 때 꼬맹이가 뭐 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배우면서 뭐 하는 것을 혼자 있는 것, 뭐랑 혼자 있는 것, 그녀의 상상과 상상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배우면서 내내 뭐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엄마가 있고 그리고 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available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서 쭉 계속 알고 있는 상태로서 저 꼬맹이의 상상 속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이야기를 꾸며낼 때 내면서 뭐뭐 하면서 와이래 뜻이겠네 하면서 뭐 장난감 가지고서 목욕하고 있는 엄마 목욕을 허락하는 엄마를 상상해 보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자연 환경 속 고요한 자연 환경 속에 혼자 있는 거고 혼자 있는 거고 이번에는 어디에 자기의 생각 속에 혼자 있는 거고 근데 엄마가 있는 거고. Gradually the bath taken alone is a time when the child is comfortable with her imaginatio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점차 혼자 하는 거고 그 아이가 그녀의 성상과 함께하는 것이 편안한 집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어테치먼트가 뭔데? 이게 사실 그 말로 말은 됐지 않아. 오케이 얘는 뭐야 이거? 하드십이야? 하드십이 뭔데? 하드십 고생? 뭐라? compliment, responsibility, creativity.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라면 with이란 말이 나와. with her mom. 엄마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야, 너 혼자서 자는 연습해야지. 무슨 애를 막 혼자 막 갖다 놓으면 애가 막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뭐 그게 상상이 됐던 아니면 자연 속에 이렇게 마치 아빠 뭐 아빠 엄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든 간에 뭐 저절로 얘도 아빠가 없으면 어떡, 엄마가 없으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은데? 별일 안 생기는데? 혹시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 막 나타났어 산책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겠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환경에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32. 마틀? 틀. 잘. 네? 잘했네. 자, 앞에 있으니까 뒤를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아, 이쪽. 오케이, 그래서 미리 냄새 맡아보고. Political campaigns는? 뭐? 아니, 뭐냐고. 아, 정치 캠페인이고. 누구 뽑읍시다, 이거. 그 다음에 irrational censorship은? 반려감정 와 무책임 아니 납득이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검열 irresponsible sharing 무책임한 overheated marketing 과열된 마케팅 statistics manipulation 공개조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써놔야죠 이런 건 그쵸? 점수 때 간단하게 써놓죠 이거 네. 보자. 뭐, 시험 칠 때 쓴 거야? 아니. 이거 딱, 한두 분 다 읽어보고, 냄새 맡으러 가는 거죠. 시사성이 있는 글이네요. 그래서, 알고, 1, 4, 5는 좀 아닌 카페에서 지금 2번, 4번 쭉 한다고. Much of the spread of fake news occurs. 누가 뭐 한대요? 가짜 뉴스에, 확산의 대부분은 발생한다. 뭐를 통해 가짜뉴스의 대부분이 political campaign인지, irrational censorship인지, irresponsible sharing인지, overheated marketing인지, statistical manipulation인지 별로 안 외울 것 같은데? 아니, 틀리 안 될까? 막판에 외울 텐데 2016 study from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City in Rhea French Technology Institution found that 59% of the news from links shared on social media wasn't read first. 일단 가장 강력한 게 이거겠죠. 됐습니까? 아닌가요? 아, 참, 아 이게 아니고 참 3번. 됐습니까? 3번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 뭔 소리? 그 콜롬비아, 뉴욕 시티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부터 나온 2016년 연구를 와 그리고 필리아 그 프랑스의 기술적 연구원을 발견했다 대시한지 그 59번 뉴스의 59%는 소셜 미디어에 놓고 공유 때 링크로 들어왔다. 그, 우선, 읽혀지지 않아. 아, 소셜미디어의 뉴스에 59%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은, 여기서 끝났죠? 그렇습니까? 겉만은 되실 뻔하고, 그 다음에 쉐어드는 왜 이꼬라지? 위치. 시작했고, 어디서 끝나? 이게. 오케이, 그래서 2016년에 연구를 했어. 여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두 군데네. 됐습니까?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뉴욕 이슬리니하고 프렌치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wasn't. 뉴스 중 59%가 뉴스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대시 건반도 대시죠. 응? 건반도 대시죠. 아, 능 열어라 능 것을. 어? 알겠다. 내가 뭐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어 있는 링크로부터 날라온 뉴스 중에 59%가 읽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안 읽고 공유.
제목만 보고 공유. 그렇습니까? 내용 안 보고 공유. People say in triggering headline or photo in their news feed or on another website and then click the share button to repost the item to their social media friends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o the full article. 뭔 소리고? 그 아이템을 그들의 수준 미디어 친구들에게 포스팟을 주셨죠. 전체 기사의 클릭 번호 없이 전체 기사 안 보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In triggering이네. In triggering. In triggering. 뭔 소리? 아주 흥미로운. In triggering부터 하자. G-U-Y냐? I-N-T-R-G-U-E. G-U-E냐? In triggering. 아, 흥미를, interest의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에 대한 얘기. 온 웹사이트. 온 왜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설명해 주죠. 온이 왜 있는지. 그리고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어디 또는 어디에 있는이죠. 뉴스피드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포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클릭의 형태. 피프 클릭, 그렇죠. 그 다음에 to repost, 용법을 보유하고, repost A to B, A를 B에 다시 포스팅하다, 다시 올리다. to repost, 부사로. 네. in order to repost. 그래서 이걸 막 공유하면 사람들이 본댑니다. 뭐 매우 흥미로운 제목, 아주 자극적인, 그렇죠? 뭐 맨날 마누라한테 구박받던 아저씨가 결국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니들한테 전혀 흥미롭지 않죠, 있습니까? 맨날 그 뭐 8등급 받던 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아무개가 결국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 자극적인 거 보는 겁니다. 네, 저 제목이나 또는 사진, 어디에 그 뉴스피드 속에 있는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그런 다음에 클릭한다. 쉐어 버튼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포스트, 그 자기가 받은 기사를 다른 소셜미디어 프렌즈 뭐 하지 않고서 심지어 전혀 클릭 through to the full article 전체 뭐 내려보지도 않고서 그 다음에 then they may be sharing fake news. 그다음에 그러면 they에 대한 얘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아마도 공유하고 있는 중 그렇게 한다면 이런 짓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않고 막 리포스트 버튼 쉐어 버튼 누르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To stop the spread of fake news, read articles before you share them. 그래서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뭐의 뭐를 뭐하기 위해 fake news의 spread를 stop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제안이죠. 해결책. 네가 share them 하기 있죠. share 하기 전에 읽어봐라.
Respect your social media friends enough to know what information you are sending their way. 뭔 소리고? 그냥 they are waiting the time when you are sending them. Respect your social media friends enough to know. 알 만큼 충분히 respect해라 social media 친구들. 무엇을 알 만큼 무슨 정보를 네가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 만큼 충분히 respect해라. 그러니까 여기 respect 존경이라고는 깊이 알아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you may discover on close inspection, inspection. That an article you were about to share is obviously fraudulent. You know, that is, doesn't really say what the headline promises or what you actually disagree with it. Okay, 그래서 뭔 소리? 너는 아마 발견할 것이다. 바로 정보를 위해서 제시하는 것을 그 기사는 제목이 약속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너는 실제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올에 대한 얘기. 오늘 삽입 구조 이렇게. 그럼 on close inspection은 뭔 소리야? 오케이. 자세히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면 on close inspection 해보면 inspect closely 하면 if you, 그러니까 이 뜻은 if you inspect closely 됐습니까? 뜻에 대한 얘기 못 만드는데 그 다음에 be about to 막 뭐뭐 하는 거 이즈에 대한 얘기 이즈 그럼 여기 어딘가 관계사 동어리가 있단 말이죠? 어디서? you부터 시작해서 share까지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여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all 보이고 that 보이죠. 이게 전부 다 discover의 목적어 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견하게 되고 저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는 이것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겉 만든 that들입니다. 그러면 그 that 뒤에 있는 is에 대한 얘기? is. 저 가져오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he article 대신 왔죠. The article doesn't really say what the headline promises.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아니죠. 관계사죠. 까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he thing the headline promise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헤드라인이 promise 하고 있는 것을 doesn't really say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있는 it에 대한 얘기. the article 대신 온 거죠. 그래, 너는 아마도 발견하게 될 거야. 만약 네가 뭐 하면,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on close inspection, 뭐를, 네가 were about to share 하라고, 네가 막 공유하라고 했던 article이, 확실히, obviously 하게,
fraudulent고 가짜고 fake news고 fake news 쓰면 될 걸 이런 거 썼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아래 글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를 그 제목이랑 관계가 없을 거야. 또는 네가 그 기사에 뭐 하지 않는다? 동의하지도 않는다. 어? 예? 어. 어.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통계 조작이냐 아니면 뭐 아무 책임 안 지는 공유냐 이런 거죠. 맞습니까? 내가 많이 하는 짓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고쳤어요? 검열 막 나오죠, 그쵸? 센서십이 뭔지 몰랐나? 야, 눈씨, 야동 보면 uncensored 이렇게 나와. 응. S-O-R-E. uncensored 하면 뭐야? 모자이크 없는 거. 소싯하게 다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censored 하면 이제 모자이크 있는 거고, uncensored 하면 모자이크 없는 거. 검열 안 나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3번 마틀 찍었어요. 33번 저희 학교 여학생도 찍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보자. 재밌겠다. 마지막에 있으니까 내용 파악 구해야 돼. New technology tends to come from new vultures. 뭐야? 뭐 스타트업스? 새로운 기술은 그 벤처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다. 요새 요것도 트렌드죠. 트렌드 요것도 트렌드성이 가짜 뉴스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근데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the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semiconductors Freightwars eight in business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아, 딱 이다. 뭐야? 정치학의 파운딩 파벌로부터 스파학의 로열 소셜티까지 로열 소셜티 그리고 뭐야 저거? 페어차일드 세미컨트럴즈의 유럽명의 부진사 사업에까지 작은 소규모 공급의 사람들은 생략된다. 세상을 더 낮게 바꾸기 위해 미션을 가지고서 생략된다. 오케이. 그래서 from A to B고요. 뭐 무지하게 긴데요. 뭐 여기서는 뭐 요런 거나 요런 거나 사이언스에서 로열소셜티 비즈니스에서 페어차일드 스코피텍스 오케이. 그럼 바운드에 대한 얘기. 바인드. 그럼 왜 적고라지야? 과거형이죠? 아니죠. 시작했고 끝났죠. 그래서 뭐 정치 쪽에서는 뭐 설립 뭐 파더스가 이게 뭐 처음 시작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설립자부터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세미컨덕터란 단어는 알아야 되는데 세미컨덕터가 뭐야? 반도체. 그다음에 트레이트러스 의미 그니까. 그 다음에 로열의 의미 왕실의 로열 소사이어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여갖고 뭐 비즈니스계에서 폴리틱스계에서 사이언스계에서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스몰 그룹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센서 오브 미션 바이오 센서 오브 미션
미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미션감을 가지고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로 뭉친 small groups of people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과거 지금까지 쭉 세상을 더 낫게 바꿔왔다. 됐습니까? 그 여기에 우리가 쭉 했던 뭐 founding fathers부터 뭐 society 어쩌고저쩌고 fair child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전부 다 스타트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던 new venture고 됐습니까? 아, 벤처가 세상을 좋게 바꿔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is negative. 가장 쉬운 설명은 오히려 이것은 부정적인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자, 쭉 뒤로 가야 되겠어.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s, and it's even harder to do it by yourself. 뭐?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은 어렵다. 그런 것에서 그리고 인생 훨씬 더 힘들다.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뭔 소리야? 여기에 네거티브란 말이 왔죠. 그럼 일단 디스는 세상을 바꿔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기업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고 혼자서 세상을 바꾸기에는 힘들지만 딱 소규모 그룹이 세상을 바꾸는 기회 좀더 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 자 이게 조금 트릭이 필요한데 여기 네거티브 해놓고 땡땡 했지 이걸 주목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이러한 얘들 스타 벤처들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제일 쉬운 설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요거의 반대지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 거야 지금. 땡땡 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땡땡 뒤에 있는 의견에 난 반댈센 거야 이 사람은. 저희 학교에도 마침상 빠진. It's hard. 어떻다. 힘들대. 새로운 것을 거대 조직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또 그리고 또 니혼 이거 by oneself 언론이 혼자서지 이거 do it은 develop new things고요. 그래서 니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건데 난 그거에도 반댈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발음이 좀 어려워 뜻은 알겠는데 bureaucratical hierarchies move slowly and entrenched interest shy away from risk.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알려주면 천천히 줍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유자치 이해 공개는 피한다. 위험을 피한다. 그렇죠. 여기 shy가 동사로 쓰였죠. 이거 shy가 보통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shy away from 하면 뭐뭐를 피하다죠. 원래 부끄러워하는 이란 형용사로. 그러면 entrenched는 왜 조꼬라지냐? entrenched의 뜻이 뭐고? entrenched는 단단하게 자리 잡다. 여기서는 entrenched로 스타피피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혀지는 얘가 꾸미는데 목적어 관계인 거죠. interest가 그러니까 잡혀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관료제는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뭐 단단하게 자리 잡힌 관심이라니까 여기에 관심인데 이게 이해관계라고 보면 돼. 이해관계 S부터 관심에서 이해를 그렇죠. S가 붙으면 뜻이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 그러니까 뭐 굿 이해관계가 위험을 피한다는 거니까 이해관계 단단하게 자리 잡은 이해관계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통적인 뭔가를 이루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하면 그게 통하겠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뭔가 이거 매너리즘에 빠진다. 하던 대로 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In the most dysfunctional organizations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becomes a better strategy for career advancement than actually doing work. 뭔 소리고? 대부분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소식을
소식을 알리는 것은 예비하다, 도시한 것이다. 일하는 것은 더 나은 전략이다, 승진을 위한.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 뭔 소린데? 그러니까 승진을 위해서는 일하는 중이라고 알리기만 하는 게 실제로는 실제 일하는 것보다 더 낫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dysfunctional 뜻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 뭘까? 펑션. 예, 그 다음에 signaling은 왜 적절하지야? signaling? 당연합니다. signaling 분사구문? 분사구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명 동명사 주어죠. 그럼 동사 어디가 있어? 주어면 동사 얼른 찾아야지. 아, becomes. becomes가 동사고. 그럼 that은 뭐 한 대시야? 그러면 주격한 거지. 아, 목적격한 거지. 외면 선행사는 어디 있고? 비무전. 아, 동격의 대. 이 겁 만드는 대시죠. 시그널의 목적어죠. 데디아라는 사인 표시 사인을 보내는 것이 이제 데디아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knowing that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이 자 이 형태에 대한 얘기. 비빙 PP잖아 진행형 수동태. 일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어요라고 사인 보내는 것이 뭐가 되고 있다. 승진에 더 나은 전략이 되고 있다. 뭐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일은 안 하면서 잘 돼가 잘 돼가 걱정 마 이렇게 하는 게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승진 잘 저 사람 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막 조용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 새끼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생생 내는 놈이 승진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특징이다? dysfunctional organization의 특징이다. 요거 잘하는 놈들만 자꾸 한단 말이야. 네? At the other extreme. 어디에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다른 극단적인 상황. 다른 극단적인 상황에 또 다른 예인데 반대되는 예를 들겠단 말이야. 마찬가지 dysfunctional organization이 되겠지. 됐습니까? A lone genius might create a classic work of art or literature, but he could never create an entire industry. 그래서 뭐? 외로운 천재는 클래식 미술 작품의 클래식 또는 문학 작품의 클래식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의 산업 전체를 만들 수 없다. Okay, startups operate on the principle that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뭐? To get start on? To get start on? Stop. 아, 어디 있는데? 아, to get stuff done, 이거. 걔네 어떤 일이잖아. 일. 뭔 소리? 스타트업을 작동한다. 그리고 데디아의 기능을 작동한다. 네가 다른 사람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해야만 만든 기능을 작동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를 해야만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맨날 틀려. 물어보면. 관계사 시작했고 이렇게 되겠죠 뭐. 선행사는 the principle, the principle 어디 넣으면 돼? 동격에 돼. 그래서 위치 따위로 못 바꿔 쓰고. 오케이. 그러니까 startups operate on the principle의 뜻은 스타트업은 어떠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작동을 합니다. 어? 조직이 운영됩니다. 어떤 뭐냐, 네가 뭐 할 필요가 있다. 일해야만 다른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일이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 자, 이거는 협력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일하는 거에 단점이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 사람과 일하는 거. Big organization에. 생색내는 놈들, 일하는 놈들은 승진 못하고, 생색내는 놈들만 승진한다고 했지. 그쵸? 그럼 여기에 이건 뭐냐면, 이 말은, 아까 지니어스는 뭐야? 자기 혼자 훌륭한 걸 해낼 수 있지만, 큰 걸 못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니까 이건 뭐야? 지니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야, 여기는. 지니어스를 독불 장군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이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될 건 뭐겠어? 생색만 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습니까? You stay small enough to, so that you actually can. 그럼 뭐? 소규모를 유지해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네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아닌 것 같고. Give yourself challenges as often as possible. 뭐 해야 된대? 그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전을 내주세요. 네 자신에게 그렇죠. 가능한 자주 네 자신에게 도전거리를 줘야 된대지. 그렇죠. 그럼 도전거리 주는 거하고 상관없죠. 도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나왔고. 그 다음에 outperform rival business in other countries. outperform 뭐 해야 된대? 오케이, 퍼폼이 뭘 하는 건가? 아웃퍼폼은 뭐였어? 뛰어넘는 거겠지. 누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고. Employ the efficiency system of big enterprises. 뭐 해야 된대? 뭐를 도입해야 된대? 뭐의? 거대 기업들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대지. 말도 안 되지. Control the organization with constant policies. 뭐 해야 된대? 뭐를? 뭘 가지고서? 뭔가 꾸준히 계속 뭘 하래? 아니지. 답이 없네. 그쵸?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란 얘기야? 뭐 할 만큼 네가 이거지. 몸집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얘기야.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러면 여럿이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점점 몸집을 키워 나가야 되겠지. 근데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아까 얘기했던 생색만 내는 조직이 될 때까지는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생색 내는 조직이 되는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이 말이, 이 단어가 중요해. Actually 어디 한번 나온 것 같은데. Actually 한번 나왔는데. 아까 한번 나왔어. 엄청나게 기억나. 생색내는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 어디 갔냐면 여기 있네. Then actually doing work 여기 있네.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키우라고 했죠. 키우.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일할 필요,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된 거지. 있지만 그러나 너는 또한 막 끝없이 하면 안 돼. 어디까지? 네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뭐 해야 된다? 그까지만 키우고 그 이상은 불려서는 안 된다이기 때문에 일본이 답인 거죠. 됐습니까? 예. 예?
이거 문제 어떠냐고? 일단 얘들이 선택지를 어렵게 만들어 놨어. 왜냐하면 선택지가 어려운 이유가 뭔것 같아? 선택지가 어려운 이유를 내가 한번 표시해 보면,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4번 고른 애들은 망했고, 너몇번 골랐어? 뭐? 이 단어가 나오나? 약간 이거를 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만큼 너 우리가 이거 할수 있는 만큼 도전을 계속 주가 나왔다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얘기잖아. 끊임없이 도전해라. 넌 끊임없이 도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직의 크기에 대한가, 아까는 빅이 나오고 론 지니어스가 나오니까 조직의 크기와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스타트업이 성공, 여기 보면 이제 신기술이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얘들이 성공적인 조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성공한 조직에 얘를 막 들고 있어. 정치 쪽엔 얘들이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쪽에서는 얘가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 회사가 성공한 거고, 성공한 것들 했고, 그 다음에 함께 뭐를 가지고서 임무감을 가지고 뭘꼭 해야 된다, 마이 센서 미션을 가지고 막 뭉쳐진 조직이 세상을, 얘들이 성과를 내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들이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얘들이 왜 이럴 수 있는, 어떻다, 부정적이다.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잘못 설명했어. 이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왜 썼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라는 뜻이에요, 네거티브. 이건 내가 쭉 읽다가, 네거티브 그 뜻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정리할 때 설명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던 것과는 다른 의외의 것이 나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떻다, 거대 조직, 우리가 막 회사 크면 좋다고 생각, 삼성, 대우 이런 거. 근데 어렵더라. 그런 데서 혁신하고, 그리고 또 혼자도 당연히 어렵더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여기에 이 얘기, 이 단어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 빅 오버리제이션인 거야. 빅 오버리제이션. 이게 빅 오버리제이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이뭐빅 오버리제이션이니까 뭐가 많아? 인트러스트가 많은 거지, 관심사가. 그러니까 어떤, 뭐야, 관심사가 아니고 뭐였어?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뭘 피하려고 하는 거야?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니까, 리스크하고 같은 말이 뭐야? 벤처지, 벤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일하고 잘 돼가고, 오케이. 이런 게, 저 사람 일 졸라 열심히 하네. 일안 하고 맨날 오케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승진. 실제로 일하는 사람 안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조직을. 반대로는, 아까 거대 조직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혼자 있는 놈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성공한 애들의 성공 비결을 정리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되지만, 이 대역 투게 스톱스톤 하기 위해선 협동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 최대한 네가 실제로 일을 할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저 소규모의 규모 상태를, 그러니까 쓸데없이 조직을 키우지 마라. 핵심적인 것, 사람들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쌤, 네. 내가 이거 해석할 때 네. 반려제를 계속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부분 있는 문장을 거의 해석 못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해석할 이 문제 풀때 필요한, 제가 쓸수 있는 거는 벤처잖아요. 벤처니까 작으니까 얘네가 할수 있는 만큼의 일을 계속 자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4번 여기 몇 개냐 이거? 아, 뭐 많이 했네. 딱 적당한 것 같아, 그치? 학교에서도 이거 34번까지 학교 공식을 해야겠다.